어디 할 거냐? 오늘은 전류와 자기장에 대해서 할 건데. 자, 이제 배웠던 내용들을 쭉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어떤 거 배웠어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어떤 거 배웠어? 전류, 전하, 저항의 관계, 그리고 전기 에너지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뭐, 발열량에 대한 거, 어떻게 보면 화재가 나는지, 그리고 전기 에너지 쓸 때는 뭘 조심해라.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은 뭐 할 거냐면, 이 자기장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볼 거야, 자기장. 자기장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나요? 자기장?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볼 리가 없을 텐데. 왜 갑자기 우리 윤선 모른 척을 하는 거죠? 자기장 처음 들어보려고 했는데 물어보지 않을게. 들어본 적 있죠? 언제 들어봤어요? 언제 들어봤어? 초등학교 때 자석 얘기하면서 잠깐 들어봤어. 또 중학교 1학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힘을 배우면서, 자, 여러 가지 힘에 뭐가 있어 가능한? 배웠던 힘들? 뭐 있을까요? 다섯 가지. 아, 그중에 우리 하나 배웠다. 뭐 있어요? 언제 배웠죠? 엊그제 배웠어요. 지난주에. 지난주에 배운 거 뭐예요? 전기력. 또? 중력. 마찰력. 탄성력. 그리고 마지막 자기력. 제가 다섯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도 우리가 살펴보자.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될 내용은 뭐냐면 자기력에 대한 거예요. 자기력이라는 건데, 자기력이 뭐냐? 자성을 나타내는 물체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우리 뭐라고 해요? 자기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성을 나타내는 물체에서 작용하는 힘인데, 그러면 이 힘에는 종류가 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전기력에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었어요. 끌어당기는 힘과 밀어내는 힘, 인력과 청력, 반발력이 있었죠. 자기력은 어떤 힘이 있을까? 자, 전자기력이라고 우리가 묶어서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이 둘은 서로 갖춘 게거든요. 전류가 흐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자기장이 형성이 돼요. 또 자기장이 형성이 되면 그걸 통해서 전류가 또 흐르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들이기 때문에 전기력과 자기력은 항상 묶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전기력은 어떻게 만들어져? 인력과 청력이 뭐에 의해서?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그럼 자기력의 인력과 청력은 뭐에 의해 만들어질까? 이거는 두 개의 급. 자, 전기력은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에 의한 힘이었지만 자기력은 뭐에 의한? N급과 S급 간의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힘이 뭐예요? 자기력입니다. 자기력이 만들어지게 돼요. 알겠나요? 네,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이 이제 먼저 숙지를 하셔야 되죠. 시작할 때 여러분이 이제 자석까지 많이 갖고 놀았을 거 아니에요. 자석까지 가지고 놀았는데, 자, N급은 누구랑 친해? S급과 친합니다. N에서 서로 만나면 무슨 힘이 작용해요, 그러면? 인력이 작용을 하더라. N급과 N급이 서로 만나면 어떻게 돼요? 서로 밀어내죠. 청력. 즉, 반발력이 나타나게 되더라. S급과 S급이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대로 청력이 나타납니다. 반발력. 이게 아주 목소리가 말이 빠르고 너무 좀 높다 보니까 시끄럽다 그래가지고 조금 조용히 좀 해요. 조용히 좀 톤 좀 낮춰서 하려고 해요. 이상하진 않지? 이상합니까? 아, 별로 관심이 없죠. 그냥 오늘은 이래도 흥철이도 흥이잖아. 얼른 풀어, 뭐해. 넌 얼른 푸세요. 당신이 할 일은 빨리 푸는 거. 빨리 해, 빨리. 죽어라. 어떻게 하죠? 자, 그래서 자기력. 여기 이제 몇 가지 명칭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명칭을. 어떤 명칭들이 있느냐? 자, 기. 도자기 아니에요. 자, 기. 라는 게 있고, 또 뭐가 있어?
자, 기, 력, 선. 그리고 자, 성, 체. 이런 용어들을 이제 우리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기라고 하는 건 뭘까? 자, 기. 도자기. 아니, 우리 자기. 자기가 뭘까요? 간 자기, 자기가 뭘까, 자기. 자기가 뭘까, 자기. 자, 자기력이라는 게 뭐예요? 자아성을 나타내는 물질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었죠. 그럼 자기라는 건 뭐야? 그거를 자성체라고 해요. 자성을 나타내는 물질을 자성체라고 해요. 자기라는 걸까? 자기라는 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거 M극과 S극에 의해서 N극과 S극에 의해서 나타나는 기운이지, 기운. 기운이니까 기운이라는 게 뭐예요? 능력이, 능력. 그걸 자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힘이 적용하기 때문에 자기력이라고 합니다. 그럼 자기력 선은 뭐야? 자기가 미치는 공간. 자기가 미치는 공간을 자기력 선이라고 해요. 자성체는 뭐야? 자성이라는 건 자기를 나타내는 성질을 얘기하고요. 자성체는 뭘까? 아까 얘기했잖아. 자성을 나타내는 물질이더라라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자기력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거를 볼 텐데. 우리가 이제 보통 자석을 표현할 때 파란색은 우리가 보통 어떤 극으로 얘기를 해요? S극으로 얘기하죠. 빨강이는 뭘로 얘기를 합니까, 보통? 보통 이제 N극으로 얘기를 합니다. 삐뚤어졌나? 맞겠죠? 이게 이렇게 보잖아?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딱 돌아서 봐야 되는데, 약간 이게 사선이라 어려워. 자, 그러면 자기력 선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힘이 나타나죠. 이런 식으로 힘이 나타나는데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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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그리고 요런 식으로. 요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쭉 있는 거야. 뭐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자기력 선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지. 이 자기력 선을 우리가 이제 가상의 선을 이렇게 표시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철가루를 뿌려. 철가루를 뿌리면 어떻게 될까? 이 자기력 선의 공간을 이렇게 철가루가 이렇게 날게 됩니다. 우리가 자기력 선을 확인하고 싶으면 철가루 같은 걸 뿌려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기력 선이 촘촘할수록 자기력이 더 강한 거야. 그럼 어디가 더 촘촘해요? 안쪽이 촘촘해요? 바깥쪽이 촘촘할까요? 안쪽에서 촘촘하겠죠? 그 자기력이라고 하는 거는 뭐에 영향을 받느냐? 전기력은 뭐에 영향을 받았죠? 두 전하의 크기,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는지, 또 하나 거리에 대해서 우리가 봤었죠? 그래서 전기력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F는 뭘로 나타냈어? R의 제곱분에 Q1, Q2로 나타냈습니다. 이게 전기력이었죠, 전기력. 전기력이 힘이었죠. 자기력도 마찬가지로 뭐야? 이 자리에 이제 뭐만 들어가면 돼? N극과 S극의 그 자기의 크기만 우리가 나타내면 돼요. 근데 전기력과 자기력은 차이가 하나가 있어. 어떤 차이가 있냐면, 봐봐요. 우리가 도체 같은 경우는, 플러스를 띄는 도체, 아니, 플러스 전화를 띄는 도체랑, 마인스티를 띄는 도체랑 이렇게 나눠서 만들 수 있어 없어? 만들 수 있죠. 공 같은 두 개 붙여가지고 여기다가 플러스 1점 가까이 하면 이쪽은 뭘로? 마이너스로 유도되고 이쪽은 플러스 유도되잖아. 이걸 딱 떼버리면 그럼 여기는 플러스잖아, 마이너스잖아. 띄는 이런 대전체를 만들 수 있잖아요.
전기력은 이런 기전체가 가능했죠. 근데 자석은 자석 같은 경우에 이쪽이 N급, 이쪽이 S급이라고 이거를 딱 쪼갰어. 그럼 N이랑 S랑 나눌 수 있죠. 자석 딱 쪼개면 어떻게 돼? 이 끝에 것도 S로 이 끝에가 N으로 이렇게 유도가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러한 성질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기력, 전류의 방향은 어디서 어디로 흘렀죠? 전류의 방향은 어디서 어디였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였죠. 전자의 이동 방향이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였어요. 그러면 자기력은 방향이 어디서 어디로 흘러갈까? 자기력은 방향이 어디서 흘러갈까? 자기력은 방향이 어디서 어디로 흘러갈까요? 자, 자기력은 어디서 어디로 가느냐? 무조건 어디서 어디로. N에서 나가서 S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쓱, 쓱, 쓱.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의 자석을 하나 놓고 볼게요. 자석 하나 놓겠습니다. 자석을 이렇게 하나 그려놓으면 N급, S급이 있습니다. 자기력은 어떻게 이동한다? N에서 나가서 S로 들어오더라.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자기력선 형성이 돼요. 자, 근데 외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들어지죠. 외부는 N에서 어디로? 자, 자기력 방향을 보면 외부는 어디서 어디로? N에서 S로 갑니다. 근데 이 내부를 한번 살펴보자. 나갔으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 안쪽에선. 안쪽에서 어떻게 될까? 이렇게 가야겠죠. 이렇게 가야 다시 또 나갔다가 들어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내부는 어떻게 된다? 내부는 어디서 어디로 흐른다? S에서 N으로 흐른다. 여러분이 이제 뭐 플레밍의 플레밍 법칙, 그 다음에 뭐 앙페르 법칙, 패러데이 법칙 등 이제 다양한 법칙들을 여러분이 배울 거예요. 뭐 요런 거, 요런 거, 요딴 거 이런 배울 거야. 요딴 거 배울 건데 요건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외부는 N에서 S고 내부는 S에서 N으로 흐르더라 라는 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헷갈리지 않아요. 자기력은 우리가 전류 흐르는 것과는 조금 이제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다른 개념이고 약간 이제 조금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아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력 하면은 하나 떠올 수 있는 게 나침반이라는 게 있어요. 나침반. 나침반이 어디다 쓰이는 거죠? 장난감입니까? 나침반은? 나침반 뭐 할 때 써요? 동서남북 구분할 때 쓰죠. 나침반 보면은 빨간 바늘이 어디를 향해? 빨간 바늘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북쪽을 향하고 있죠. 북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이제 나침반 하나를 그려볼게요. 나침반을 하나 그려놓고 이 나침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살펴볼 건데, 자, 예를 들어 이쪽이 빨간색인데 빨간 바늘이 위쪽을 가리키고 있어. 그럼 위쪽은 우리가 뭐야? N급 N 북쪽이죠. 밑에는 S 이렇게 나타내잖아요.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아, 생각을 한번 해보자. 자, N이 위에 있고 S가 밑에 있어요. 그러면 N이 위에 있다는 얘기는 이쪽이 북쪽이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N급이고요. 이게 S급이라는 얘기야. 자, 이 나침반의 이 바늘은 N급을 가까이 하면 S급이 돌아오고 N급이 뒤로 가잖아. 바늘, 나침반을 가까이, 아니 나침반이 아니라 자석을 가까이 대면. 자, 그때는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는데 그럼 여기가 N극이라는 얘기. N극은 아까 누구랑 친하다고요? 왜 그러면 북쪽이 빨간 바늘이 위를 가리키는 걸까? N극이 위를 갈까요? 위쪽에 뭐가 있습니까?
S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구의 북쪽, 우리가 이제 흔히 자북이라고 하는 곳은 S극이야, N극이야? S극이다 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지구 자기잖아. 우리가 나침반을 쓸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지구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나의 거대한 자석처럼 되어 있다라는 거죠. 지구가 찌그러졌네요. 원래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에요,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지구를 잘 표현한 거예요. 네,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안해. 네, 그림체 여기 좀 딸려. 어쩔 수 없어. 참 그 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이 부럽더라고. 그러면 위에가 뭐라고? 얘가 S, 얘가 N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치? 위에가 S, 여기 N이니까. 그러면 자기장은 어디서 어디로 흘러나와? N에서 S 흘러나오는 거 어떻게 나오겠어? 지구의 자기장은 어떻게 형성이 된다? 요렇게, 요렇게 형성이 되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시면 책에 보면 뭐 있어? 거대한 자석처럼 되어 있는 게 있어. 거대한 자석. 그러면 실제로 지구에는 이런 거대한 자석이 있느냐? 그건 아니고요.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 여기가 이제 철광석이 많이 매장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성을 띌 것이다. 지구 자체가 이렇게 자기력 선으로 둘러싸여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제 요 이론을 영구 자석설이라고 그래요. 지구 자체 영구 자석설. 근데 실제로는 이게 왜 나타나냐면 지구 내부는 뭐가 있어요? 지구 내부에 뭐가 있어? 핵이 있습니다. 핵. 핵이 있고 이 핵은 주로 뭘로 이루어져 있을까? 내핵은 고체, 외핵은 우리 액체라고 하잖아요. 주요 구성 원소가 뭐야? 철과 니켈로 보통 이루어져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열핵에서 뭘 하느냐? 대류를 합니다. 대류. 핵이 뭐해? 대류를 하게 됩니다. 대류를 함에 따라서 일정한 자기의 흐름이 만들어지는데 자기의 흐름에 의해서 얘가 이제 지구 자체적으로 자성을 나타내는 거지. 이러한 핵 내부의 대류에 의해서, 액체 물질의 대류에 의해서 자성을 띠더라. 그래서 이러한 자성을 띠는 요거를 뭐라고 하느냐? 뭐라고 하느냐? 뭐였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플라시보 효과? 는 아니잖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였을까? 뭘까, 사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뭐였지? 아니, 왜 자꾸 헛딴 것만 자꾸 떠오르지? 지금 머릿속에 마이스터 효과라는 게 지나가고 있는데, 마이스터 효과는 아니거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게 뭐였지? 아무튼 그런 게 있어. 아씨, 되게 그거 하다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이제 지구가 뭐 한다? 대류에 의해서 뭐가 형성이 된다? 자기장이 형성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구의 자기장 외부에 보면은 구름처럼 생겨요. 도넛 모양에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도넛 모양 둘러싸고 있는 이런 방어막 같은 게 있어요. 방어막 같은 게. 그래서 이 방어막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벤 엘런데라고 하는데, 벤 엘런데. 태양으로부터 지구로 많은 이제 전자기파나 이런 게 날아온단 말이에요. 이 벤 엘런데가 이걸 막아주지. 막아주면서 이 양쪽, 극쪽 부분으로 이 자기장을 탁 보내는데, 이렇게 출렁출렁 한단 말이에요. 출렁출렁해요. 자기장이 띠가. 벤 엘런데가 출렁출렁 하면서 그게 우리 눈에 되게 예쁘게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 오로라입니다, 오로라. 오로라 보면 무지갯빛으로 이렇게 되잖아.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오로라가. 이게 뭐냐면, 이 전자들 있잖아요. 자기장이 이렇게 출렁출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무지개처럼 보이는 거지. 내가 오로라 속에 들어가면 통닭고기가 죽어요. 오로라 볼 때 예쁘지만 되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감전돼 죽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사능 말이야. 피폭탄 공자라고 하잖아요. 위험하잖아. 그런 거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지구 자체적으로도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있다. 우리 이제 그거를 이용을 하는데, 지구의 자기장 어떻게 이용할까요? 일단 우리 나침반을 이용해서 항해 이용을 하죠. 그 다음에 뭐 철새들이라거나, 여기 철새들은 어떻게 이동을 해?
이 지구의 자기장을 몸에서 읽어. 막, 머릿속으로 빠바빠 계산하는 건 아닌데, 몸 자체로 그걸 느끼고, 그 자기장을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끔 지구의 자기장이 막 바뀔 때가 있는데, 바뀌게 되면, 막, 생명체들이 막 대멸종을 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이 세체 운동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자전축이 바뀌거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사실은, 이걸 이제 뭐라 그래? SN 인생. 자, 북, 자, 남이라고 하거든요. 실제 진북. 지구의 실제 북쪽이랑 자북은 같을까 다를까.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북극점을 가려면 나침반 쓰면 되는데, 북극 가서는 나침반 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진북. 진짜 지구의 북쪽, 천국의 북쪽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감으로 이렇게 걸어가야 돼요. 그런 것까지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제 실제적으로 그러면 이 자기장에 의해서 어떤 현상, 그리고 전류에 의해서 이제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전류와 자기장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만들어져.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라는 거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래서 첫 번째로 할 건 뭐냐면, 첫 번째로 할 건 직선 전류에 의한, 직선 전류에 의한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 그리고 이걸 먼저 살펴볼까 해요. 아, 피곤해. 나 방금 가은이 검은색 눈동자가 사라진 줄 알았어. 깜짝 놀랐네. 막 그 막 여름이 다시 나겠지만, 여름 공포 영화 같은 거 보면 흰자에만 딱 있는 거죠. 또 안 찍었지. 아, 눈 감으려고? 눈 감으면 안 돼요. 자, 뭐에 직선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형성이 되죠. 직선 전류니까 도선이 어떻게 되어 있다? 일직선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일직선으로 도선이 있을 때 자기장은 어떻게 형성이 되냐는 거지. 이때 여기를 플러스, 여기를 마이너스라고 해볼게요. 아래쪽은 플러스, 이쪽은 마이너스라니까, 그러면 전류는 어디서 어디로 흘러? 전류는 어디서 어디로 흘러?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로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흐를 때 자기장은 어떻게 형성이 되냐는 거지. 자, 이제 여러분의 오른손을 펼쳐보세요. 이렇게 세워봐. 그때 여러분의 이제 손을 이용해서 보는데, 오른손을 하는 거예요. 왼손으로 하면 큰일 납니다. 왼손으로 하면 완전히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자, 그럼 엄지손가락 있죠. 이 엄지손가락의 의미는 뭐야? 이때는 전류의 방향을 읽어주면, 얘는 전류의 방향. 그럼 이제 네 개의 손가락은 뭘 의미하느냐? 자기장의 방향이 되는데, 자, 따봉 이렇게 따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자, 이 얘를 기준해서 지금 손가락이 어떻게 돌고 있어? 여러분 보게, 여러분 몸 안쪽으로 지금 돌고 있죠. 그럼 이제 위로 가는 거니까 지금 이게 시계 방향이야, 반시계 방향이야? 여러분이 봤을 때 반시계로 돌고 있죠. 즉 어떻게 지금 돌고 있는 거냐? 위로 흐를 때, 자, 손을 이렇게 해보면 어떻게 흐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방향이 만들어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더라는 거지. 어디로? 전류가 흐르고 있는 부분으로부터 뭐가? 자기력선이 형성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손으로 했어? 오른손으로 했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오른나사 법칙이라고 해요. 무슨 법칙? 오른나사 법칙. 써줄게요. 뭐에 의해서? 이번에 뭘로 볼 수가 있냐? 오른나사 법칙으로. 오른나사 법칙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형성이 돼? 이렇게 형성이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형성이 되고, 뒤쪽은 어떻게 되겠어? 자,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여기 동그랗게 한번 해보고. 자, 이건 옆에서 본 모습이잖아요. 이거를 어디서 봤을 때? 위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어디서? 이 칠판에서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딱 해보면 어떻게 지금 형성이 되고 있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어?
요렇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지. 요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뭐가? 자기력선. 자기력선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내가 이제 나침반을 두게 되면, 나침반을 올려놓게 되면, 나침반의 바늘은 어디로 향했느냐? 나침반의 바늘. 자, 내가 여기다 나침반 올려놨어. 그럼 나침반의 바늘이 어디로 향할까? 자, 이번에 뭘 기억하시느냐면, 외부는 S였지. 근데 내부는 SS, N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나침반의 빨간 바늘은 어디를 향해? N을 향하죠. 그러면 N을 향하니까 내부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요런 식으로 흐르겠지. 자기력선이. 요런 식으로 나타날 거 아니야. 그럼 자기력선 따라서 어떻게 묶는 거야? 요런 식으로 형성이 되겠죠. 여기서 지금 화살표의 끝부분이 이게 뭐냐면 이게 N극을 나타내는 거예요. 얘가 N극입니다. 나침반의 빨간 부분. 자, 여기다 놓으면 요렇게 형성이 되겠지. 여기는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된다라는 거지. 근데 자, 여기서 A라는 지점이랑 B라는 지점에 각각 나침반을 놓았을 때 어디가 더 힘이 강하겠어? A쪽이 더 힘이 강하겠죠. 왜? 도선에 더 가까이 있습니다. 전류가 강하게 흐르면. 그럼 이런 거죠. 가까운 쪽이 자기력이 더 강하게 나타나잖아요. 즉, 자, 이 직선에 의해서, 직선 전류의 자기 형성이 될 때 전류가 강해지면 자기력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전류가 강해지면 자기력은 어떻게 돼요? 강해지더라라는 거지. 거리가 가까워지면, 거리가 짧을수록 자기력은 어떻게 되는 거야? 역시나 커지게 되더라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아래에서 위로 갈 때는 반시계로 지금 형성이 됐잖아요. 아래에서 위로 갈 때는 반시계로 형성이 됐는데, 그러면 이건 반대로. 반대로.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라고 할 때. 자, 그러면 전류는 어디서 어디로? 위에서 지금 아래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흐를 때. 그럼 이번에 자기력선 어떻게 형성해? 여전히 전류 방향 위로 잡으면 돼야 합니다. 안 되죠. 근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 친구한테 하지 마요. 친구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쁘잖아. 그냥 가은이한테 우우 이러면. 가은 기분 좋아요? 별로죠. 친구한테 항상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하시고. 사람이 싫어하면 안 되지만. 나도 솔직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몰래 뒤에 가서. 농담이고. 자, 이렇게 하면 이번에는 손가락이 어디로 향해요? 시계 방향으로 돌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시계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돌게 되더라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번에도 자기력선이 지금 나타나는데, 자, 아까는 어떤 방향이었어? 위로 갈 때는 반시계 방향이었다면, 이번에는 뭐예요? 시계 방향으로 형성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이제 여기다가 바늘 놓으면, 이번엔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이번에는 어디를 향해? 이렇게 향하겠죠. 나침반 놓게 되면 여기 끝에가 뭐라고? 여기가 N극을 나타내는 거라고요. 여기다 놓으면 이런 식으로 여기는 아래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문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두 가지의 경우를 설정을 해줄게. 두 가지 경우를 설정을 했을 때, 자, 하나는 어떻게 했느냐? 자, 첫 번째는 지금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라고 해봅시다. 여기도 여기가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라고 해봐요. 마이너스일 때, 자, 내가 나침반을 둘 거야. 나침반을 두는데, 이거는 나침반을 어디에 있냐면, 위에다 뒀어. 자, 이 나침반이 지금 어디 있냐면, 도선 위에 있어요. 도선 위에 있고, 이번엔 나침반이 어디 있느냐? 여기는 도선 아래에 있어.
그건 아래에 있을 때. 자, 그러면 이제 이때 나침반의 바늘은 어디를 향하겠냐 라는 거지. 자, 그러면 도성이 도성 아래에 각각 돋는데 일단 전류의 방향은 어디서 어디예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니까 어디서 어디로 올라? 위에서 아래로 올라? 아래에서 위로 올라? 위에서 아래로 흐르겠죠. 자, 이게 지금 뭐예요? 전류의 방향입니다. 자, 그럴 때 자기력선 어떻게 형성이 돼? 여기서는 어떻게 형성이 돼요? 아래로 가니까 이렇게 돌죠. 여기도 이렇게 돌잖아. 각각 이렇게 돌겠지. 아, 그만 이해해? 그럴 때 나침반의 바늘. 도선 위에 있는 건 어디를 향하겠어? 이쪽을 향하겠지. 이렇게 향하겠지. 나침반의 바늘이 이렇게 향하겠죠? 도선 아래에 있는 건 어디를 향하겠어? 오른쪽을 향하겠죠. 이런 식으로 향하겠더라. 그럼 왜 방향이 달라요? 뭐가 달라지기 때문에? 위치에 따른 자기력선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도선 아래에 있는 거는 오른쪽을 향하게 되고 도선 위에 있는 건 왼쪽을 향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간이 알겠어요? 이렇게 되고 근데 이게 나침반 바늘이 이렇게 딱 누워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면 계속 막 흔들려요. 막 흔들릴 때 여기서 하나만 기억을 하세요. 나침반의 바늘이 원래 이 방향이었을 때 자기력선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눕는다 옆으로 이렇게 눕는다 라고 할 때 요 사이에 원래 있는 방향과 이렇게 꺾이는 방향의 이 각이 크면 클수록 이게 0부터 90도가 있거든요. 0부터 90도 사이에 있을 때 너무 귀찮아요. 이게 많이 흔들릴수록 눕는 게 더 많을수록 자기력이 더 강하다라는 의미예요. 자기력이 약할수록 조금씩만 움직여. 자기력이 강하면 거의 90도를 누워요. 90도 이상으로 가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 약해서 만약 90도 이상으로 가버리면 이게 뭐야? 방향이 달라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쪽도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방향이 0부터 90도 누워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여기 한 게 여기 한 게 서로 반대잖아. 얘가 이렇게 흔들리면 여기랑 여기가 동시에 흔들리고 얘가 흔들리면 여기랑 여기가 동시에 흔들리니까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0부터 90도 사이에 나침반의 바늘은 놓이게 되더라. 얘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때는 자기장이 형성이 됐다 안 됐다? 형성되지 않는다. 얘가 흔들린다는 얘기는 지금 뭐가 작용하고 있어? 힘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움직이지 않으면 힘이 작용하는 거야 작용하지 않는 거야? 작용하지 않죠. 그럼 요 생각도 한번 해봐야 돼. 자, 애초에 그러면 자기력 선의 방향이 이쪽으로 돼 있어. 전류도 이쪽으로 흘러. 그러면 나침반이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나침반 바늘이 안 움직이겠지. 그러면 이때는 자기력이 힘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야? 작용하지 않는 거야? 작용하지 않는 거죠. 언제 그럼 힘이 가장 강할까? 언제 제일 힘이 강해요? 반대일 때? 이렇게 서로 반대일 때? 그럴까요? 90도일 때 힘이 가장 강하겠죠. 많이 흔들려야 되니까. 그치. 그래서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은 90도일 때 가장 강한 힘이 나타나더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예요. 정리할 거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만 이렇게 간단히만 먼저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알겠죠? 강한 눈이 초롱초롱해졌는데 이유가 뭐지? 이제 슬슬 끝내시면 안 돼요 라는 눈인가요? 그런 겁니까? 내가 지금 계속 이거 보면서 아 용어 뭐였지 지금 계속 떠올리고 있는데 아 왜 기억이 안 나지? 큰일 났어.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원형 전류. 원형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형 전류가 아까는 뭐였어요? 직선 전류였잖아. 이번에 원형 전류입니다. 원형 전류 그리고 자기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그냥 일직선에 놨어요. 일직선에 놨죠.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 얘를 꼴 거야. 이렇게, 이렇게. 아치형으로 꼴 거야. 자, 어떤 식으로 그러면 나타났냐? 이게 탁자 같은 게 있고 탁자 같은 게 있고요. 이 탁자 위에다가
이제 도선을 박았어. 도선을 박았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원형으로 이렇게 둘렀어. 어떤 그림인지 알겠어요? 어떤 그림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 탁자에다 이렇게 도선을 이렇게 연결을 한 거야. 이렇게 지금 뽕 나오고 이거 뽕 들어가는 거. 이해 되죠? 여기 될 때 이제 이렇게 도선을 연결을 하고요. 그때 전류의 방향이 어떻게 되냐?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류는 지금 어디서 어디로 흘러?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흐르는 거지.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그럴 때 자기장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자기장 어떻게 형성이 되냐? 그럼 이번에 뭐 쓰면 돼? 뭐 쓰면 돼요? 오른나사 법칙을 활용해서 해보면 되죠. 자, 그러면 오른나사 법칙에 가면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가 여기는 위로 가는 방향이죠. 위로 가는 방향이 자기장이 어떻게 형성이 돼요? 자기장이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반시계로 이렇게 돌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게 돼요. 그치? 이쪽은 어디로 가? 시계 방향. 반대로 돌죠. 여기는 밑으로 가니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 거야. 이렇게 돌게 되는 거지. 자, 그럴 때 여기서 하나의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어떤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느냐. 자, 여기는 어때요? 자격선이 지금 겹치지? 겹치는 방향이 발생을 하고요. 계속 이렇게 확장을 시켜보면, 확장을 시켜보면 여기는 어때? 여기는 뒤쪽 바깥쪽은 어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죠. 근데 두 개의 힘 중에 위로 가는 힘이랑 아래로 가는 힘 중에 뭐가 더 세지? 지금 아래로 가는 게 힘이 더 세죠. 왜? 도선이랑 더 가까이 있으니까. 자, 이럴 때 나침반을 놓게 되면 나침반은 바늘이 어디를 향하니? 가운데 놓게 되면 나침반 바늘 어디를 향할까요? 앞에서 뒤를 향하겠지. 앞에서 뒤를 향하겠죠. 그치? 여기다 놓으면 요렇게 가겠죠. 나침반 바늘이. 여기는 이쪽으로 향하겠죠. 여기다 놓으면 밑으로 가죠. 여기는 위로 향하겠죠. 그러니까 보니까 요렇게, 아니 미안, 아래로 어떻게 요렇게 돌고 이렇게 돌더라. 그때 이렇게 중첩되는 힘에 의해서 여기는 가장 강한 힘이 지금 발생을 하는 거예요. 안쪽으로 지금 강한 하나의 자기력선이 만들어지면서 강한 힘이 발생한다는 거죠. 만약에 이 도선을 계속 같은 방향으로 감게 되면 어떻게 될까? 안쪽으로 이렇게 몰린 힘이 더 강해지겠죠. 그럼 하나의 강한 자기장을 형성할 수가 있는 거죠. 자기장. 그쵸? 하나의 자기장을 형성할 수 있는 거예요. 쭉 나아가는 거 어떻게? 끝에는 어떻게 돼? 요렇게 퍼져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 이렇게 들어. 이제 요런 걸 우리가 하나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위로 가는 방향, 여기는 밑으로 가는 방향이잖아. 전류의 방향이. 서로 다른 방향이면 어때? 가운데에서 힘이 이렇게 작용을 하겠죠. 그러면 자기력이라고 하는 거는 뭐야? 이것도 힘이잖아요. 자기력이라고 하는 건 힘이기 때문에 그럼 가운데가 강한 힘, 바깥쪽이 약한 힘이 지금 작용을 하잖아. 그럼 이제 이때는 어떻게 되냐? 언제나 자기력이라고 하는 힘이 강한 쪽에서 약한 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럼 이때 힘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약간 이렇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미는 힘이 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를 흘려줍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네. 두 개의 도선이 있는데 하나는 플러스 마이너스고 한쪽은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라면 힘이 어떻게 작용하냐면 여기는 전류가 어떻게 흘러? 이렇게 흐르고 여기는 이렇게 흐르죠. 그럼 자기력이 어떻게 만들어져? 자기력선이 시계방 여기는 시계방 이렇게 돌겠고 여기는 어떻게 돌아? 이렇게 돌겠지.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의 틀이 만들어지고 여기는 서로 상쇄의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쪽에서 바깥쪽 이렇게 미는 힘이 좀 작용 약간 휘게 돼.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 여기는 아까 안쪽에 바깥쪽으로 미는 힘이었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 자, 이렇게 흐르고
가격성 어떻게 만들어져? 이렇게. 이렇게 돌겠지. 그럼 이제 이거를 연장을 시켜보면, 연장을 시키고, 이렇게 연장을 시켜보면, 안쪽은 어때? 힘이 강해요, 약해요? 서로 반대되는 힘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지. 바깥쪽은 어때? 위로 올라가는 힘, 여기 이렇게 돌면 위로 올라가는 힘이 같이 작용하잖아. 그럼 힘이 더 강한 쪽은 어디야? 바깥쪽이 지금 더 힘이 강하잖아요. 그럼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안쪽으로 미는 힘이 작용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 도선이 꺾이게 됩니다. 힘이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거야. 알겠어요? 서로 다른 방향이면 안에서 바깥쪽으로, 서로 같은 방향이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힘이 작용을 하더라 라는 것만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알겠죠? 자, 이제 원형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살펴봤기 때문에, 원형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살펴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 건데, 그러면 이 원형 전류를 계속 일정한 방향으로 받는 거야. 일정한 방향으로 받는 거야. 세 번째, 칸이 좀 약간 부족하긴 하지만 해봅시다. 자, 코일 주위의 코일에 의한 코일 주위의 자기장입니다. 코일 주위의 자기장. 자, 코일의 자기장인데, 코일이라는 게 뭐냐? 코일이 뭐예요? 뺑글뺑글 감아두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감겨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감겨 있어. 자, 지금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지금 마이너스예요. 어떻게 감았어? 앞에서 뒤로 이렇게 감겨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감겨있는 거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흐르고 있어. 이런 식으로 지금 가는 거야. 괜찮아가지고 여기가 앞, 그래서 뒤로, 여기가 앞, 그래서 뒤로 이렇게 흐르는 거지. 그럴 때 자기장은 어떻게 형성이 되겠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각각 보자면, 지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흐르고 있죠. 그럼 이 선에서는 자기장이 어떻게 형성이 돼요? 반시계로 이렇게 형성이 되죠. 그럼 안쪽으로는 어떤 전류? 안쪽으로는 이렇게, 바깥쪽으로는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형성이 되죠. 과연 윤선이 알겠어? 윤선이 알겠네. 그럼 이제 계속 어떻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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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쪽은 반대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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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성되겠지. 네? 보기가 어때? 이렇게 일일이 보려면 어렵잖아. 이때는 그럼 어떻게 보는 게 편하냐? 다시 손을 펴봅니다.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아까 오른손 법칙 한 것처럼 또왕 말아봐. 말하는데 이번에는 뭐냐면, 얘가 뭐가 되냐면 자기장의 방향이 돼요. 이번에 이 네 개의 손가락이 뭘 나타내느냐? 이게 전류의 방향이 돼요. 어떻게 되는 거야? 감싸 안듯이. 감싸 안는 거지. 감싸 안듯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얘네가 전류 방향이니까, 지금 전류가 어디가 어디로? 앞에서 뒤로 이렇게 흐르고 있잖아요. 어떻게? 앞에서 뒤로. 이렇게 감기듯이 지금 들어가겠지. 이렇게 지금 감기듯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쵸? 그럼 전류가 이렇게 감길 때, 이게 아까 뭐라고? 자기장의 방향이 된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되느냐? 감듯이 들어가면 안쪽, 여기서 이 자기장의 방향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안쪽 전류를 얘기합니다. 아까 원형 전류에서 이 안쪽 이거 있었잖아요. 여기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죠. 이렇게 감는 방향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감아 들어가. 지금 이 자기장의 방향 어떻게 돼? 아까 앞에서 뒤로 들어갔지. 마찬가지 이렇게 된 거, 이렇게 이렇게 감겨 들어간 거지. 이렇게 여러분 보기 이해돼 무슨 말인지? 가능 알겠어? 그래서 코일 주위의 자기장은 앞을 뒤를 감길 때, 그러면 요 안쪽은 지금 어떤 자기장이 형성되는 거야? 요 방향으로 지금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이쪽이 무슨 등? N급. 이쪽이 무슨 등? S급이 형성이 되더라는 거야. 근데 보니까 뭐에 의해서? 전류에 의해서 지금 뭐가 형성되고 있어? 자기장이 형성되고. 아까 웨이브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N에서 S로 이렇게 자기력 선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쵸?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코일을 감아가지고 뭘 지금 만들었어? 그럼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는 지금 자기장을 나타내지 않아.
나타나지 않죠. 뭐가 흐를 때만 자극장이 나타나요? 전류가 흐를 때만 지금 자극장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혹은 여기다가 이제 도체 쇠 같은 걸 이제 같이 감아줘. 그러면 조금 더 자화가 잘 일어나. 이러한 것들을 뭐라 그래? 전자석. 솔레노이드라고 합니다. 전자석인 솔레노이드라고 불러요. 들어본 적 있나요? 솔레노이드. 전자석이라는 들어본 적 있나요? 전류를 흘려주면 뭐가 되는 거야? 자석이 되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한다? 솔레노이드라고 합니다. 알겠죠? 전류를 강하게 흘려주면 강해질수록 이 자기장 강한 강할까 약할까 강하겠죠. 그 다음에 코일을 많이 감으면 많이 감을수록 강할까 약할까 훨씬 더 강해지겠죠. 알겠죠? 그래서 코일 주위에 자기장 가지고 이런 솔레노이드라는 걸 만들어낼 수가 있더라라는 것까지 이해하겠습니까? 여기까지 정리 되나요? 가인 눈이 반짝이겠어. 내가 이 말을 하면 아 드디어 한탄이 끝났구나 라고 하는 그런 안도의 눈빛을 보내고 있네요. 자,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전에 여러분 책에 보면 49페이지 맨 아래 오른쪽 보시면 코일 주위에 지금 자기장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어? 요 그림과 같이 요 그림과 같이 딱 이렇게 일렬로 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로 한 장 넘어가면 이제 뒤에 전자석 나와 있습니다. 전자석 이걸 이제 솔레노이드라고 한다고요. 긴 원통 모양을 쫙 감아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희준이는 다 풀었나요? 다 했어? 이제 첫 페이지 하고 있어? 첫 페이지로 해. 아. 인정. 오, 꽤 많이 했네. 그래요, 힘내요. 그거 채점해서 집에 보낼 거예요. 알겠죠? 근데 조플보다 진짜 세. 노리죠? 당연하네요. 노리죠. 너무 귀찮네. 주말에 가면 사고. 뭐라고? 노리죠.